이게 이제 웨이크보드고. 이게 더 쉽다며. 그 형 뭘로 해볼래요? 저기. 남자는 스키지. 남자 스키지. 형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 아이씨, 한 번에 일어나는 거지, 다. 형님이 봤을 때는 한 번에 일어난다, 못 일어나. 아, 절대로 못 일어나.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줄 건데? 회집 세 배 많은 거 차려준다니까. 단양 회수산에 세 배 많은 거 차려준다고요? 무조건. 만약에 못 뛰면. 예? 못 뛰면. 못 뛰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일어나, 안 일어나? 나는 완전 뚱뚱했을 때는 못 일어났고, 살이 좀 빠지고 공익근무할 때는 이제 살이 빠지니까 일어나더라고. 공익근무할 때면은 한 20년 전에 얘기 아니야. 맞아. 에이, 똑같네 나랑 근무. 그럼 언제 타봤는데? 난 안 타봤어. 처음이야 태어나서. 아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처음이야. 아하. 아 그때 뭐 여자친구분이랑 단양에서 한번 탔다면서요? 누가? 형이요. 뭔 소리야 이건? 아 형 아까 그 얘기 여자친구랑 탔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무슨 몇 번 들었지? 많이 들었지? 아까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방송이라고 거짓말하고 아 그러지 말아. 나는 안 탔다고. 옆에 그 친구들 와가지고 탔다고. 친구들 와서. 아, 그 여자친구 친구들 다. 나는 안 탔다고. 제가 쪼그리 앉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아,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팔로 이렇게 딱 줄을 잡으면 이게 돼. 근데 이거를 줘야 되나? 스키 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일어나려고 하시다가 등을 뒤에 대고 네. 뒤꿈치가 엉덩이에 찼다. 그렇지 그렇지. 잇몸 느끼기. 얘도 잇몸 느끼기만 쭉. 아니 또 뒤로 하지 말고 네. 앞뒤로 안 했어요. 그냥 앞으로 나서 계속. 시선은 앞으로. 시선은 앞에 그렇지. 사람을 보고. 지금 또 뻘떡 일어났잖아. 네. 이러면 물에서는 지금 딱 물에서 타잖아. 그럼 이미 꼬꾸라진다. 아. 속도가 나야지 사람이 서도 안 가라앉는데 속도가 나기 전에 이렇게 쓰면은 네. 배로 허벅지를 눌러. 그렇지, 그렇지. 앉아 있어. 그 최대한. 그런 다음에 몸을 뒤로 당기지 말고 앞으로 숙여. 그렇지, 몸만. 다시 앉아봐요. 다시 앉아봐요. 뭐 있어? 똥치 말고. 일부러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그만큼만 쓰고 돌리는 거야 보드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감는 거죠. 네. 일단 뭐 형부터 타고 그다음 나 타면 되니까. 응? 형님 어때요?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타지 뭐. 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야? 인사를 곧.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 진짜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까지 안 가라. 우차. 가만히만 있어 그냥. 자, 또 얇은 배만 잡고. 네. 괜찮아. 여기 가면 가지고. 아니 거꾸로. 거꾸로. 그렇지. 요렇게요? 네. 아니. 아, 요렇게 형이. 잡고 있어. 엄지손가락을 거머쥐고. 잠시만요. 아, 힘을 너무 준다, 형.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무릎을. 예. 그렇지. 예. 그런 다음에 자, 팔을 좀 펴보세요. 팔 쭉 늘어뜨려요. 그렇죠. 어깨로만 힘이 들어가게. 오! 괜찮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팔을 자꾸 당기지 말고. 그렇지. 아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선은 앞에 봐. 네, 잠시만요. 시선은 45도. 자, 45도. 잠시만요. 자. 지금 43도예요. 45도로 보라고요. 그 상태로 자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앉아있어 그렇지 이렇게 어 느낌은 어떻습니까 형님? 3시간짜리 이거 3시간 발을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이게 진짜 힘이 없어 단신호 일로 줘. 와, 힘드네. 일로 줘. 자, 뒤로 누워서 그렇지. 이렇게 풀고 내가 이걸 줄게. 돌려. 반대로. 항상 손을 위에서 잡아야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쉬는 것도 힘들어. 아, 됐다. 아이고. 자, 우리는 출발할게요. 어떻습니까? 잘한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아우. 이끼가 엄청 뛰었는데. 충북 물이 그러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까? 충북 물 좋지. 쉽듯이 네가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잡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너무 아깝지 마요. 이거 신발 아 이게 안 돼요. 바다 나와서 잘하겠다. 내 손으로 하면 되네. 어떠십니까 형님? 아 힘들어.
난감하네. 있어. 자, 이제 엉덩이가 안 들리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아니, 아니, 아니. 됐어. 잠깐만, 줘. 됐어. 야, 잘하고, 지금 잘하면 뜨겠다, 야. 뒤로 몸을 하면 안 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멈춰줘야 돼. 어떻게, 목 말고 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봐주면 어떠죠? 물 좀 빼면 가면 돼. 어깨 앞으로, 어깨 앞으로, 어깨 앞으로. 어깨 앞으로. 이게 진짜 힘이 없어. 올라오겠어. 아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형, 올라올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내가 침에 무조건 또 못 닦는다고 뒤로. 무조건. 이 숟가락도 못 들어. 천천히. 이게 아닌데. 야, 야. 뭐 출산해요, 형님? 야, 소중분만인데 거의. 야. 얼굴에 물이 엄청 튀겨. 예. 얘가 당기는 대로 이렇게 어깨를 주면은 물이 내 얼굴도 안 튀어. 이게 말아줘야 되는 상황이지. 말아줘야 몸을 된다고. 몸처럼 말아줘야 돼. 근데 지금 아까 쭉 올라오다가 몸이 뒤로 펴서 그래. 아니, 저 중간에서 빠뜨려서 우리가 도망 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으로 갈 수가 없네. 어깨 앞으로, 어깨 앞으로, 어깨 앞으로. 닭갈비 밥 먹고 나중에 누룽지 볶아 먹잖아. 예. 그 아줌마가 밥뚜껑으로 말아주잖아 이렇게 누룽지. 그렇게 몸이 말려야 된다고. 어? 얘 먹는 걸로 해줘야 된다고. 그래, 좀 말하듯이. 생각보다. 예. 그래. 빨리 올라올 것 같은데. 어. 오늘 못 올라올 줄 알았거든? 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형도 봤을 때 당해야지 웃긴다고 생각하지. 아니, 재밌잖아, 근데. 어깨만. 아, 어깨만. 아닌데, 이게. 어깨, 어깨. 어깨 앞으로. 아이고야. 갈게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갈게요! 보이지 않아, 아직도. 형님, 저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까불지 말고, 빨리. 힘들어 죽겠어, 빨리. 아, 죄송해요, 형님. 아이, 저희 갈게요! 까불지 말라니까! 갈게요! 까불지 말라고! 갑니다! 출발!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니, 그만하라고. 까불지 말고. 형님이라 부르면 봐줄게요. 아, 그럼 출발. 형님 출발할게요. 형님 빨리 이것 좀 올려주세요. 뭐라고? 형님 빨리 이것 좀 올려주세요. 뭐라고? 이게 힘든 게 문제다. 되겠다? 답답하네.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거. 아, 이거 안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엄청 자주 보시는가 보네. 그리고지. 예. 아, 팬들이 많다니까. 주변에서도요? 그럼 안 맞죠. 어우, 죽이네. 아, 근데 팔 엄청 아팠죠? 아니, 아프지 않아. 내일 또 오늘 못 닦고 진짜로. 아, 진짜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아, 손이 아프다. 아, 네. 배가 손 많이 맞대. 형님, 봉부터 해요, 저는? 아니, 아니, 왜 해도. 줄로 바로 해볼까요? 야, 이렇게 얘기하고 못 뜨면 어떻게? 공익 근무할 때 한번 타봤는데 터졌다. 바꿀까요? 겁은 많아가지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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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오, 너무 깎이는데? 아, 원래 그런 게 물에 들어가. 어, 원래 아까 입은 이렇게 됐잖아요. 예. 들깨서 그런 거야. 아, 이렇게 돼 버려. 아까 형님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야. 물에 들어가시고. 나는 지금 이게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이 잘 찍을까 그게 문제네. 잘 찍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띄우기나 해. 내가 비가 불고. 파이팅! 어깨만 사러 오지. 우와! 어, 지금 잘했는데, 네. 그래서 무릎을 자꾸 조이고 있으라는 게. 예. 무릎 조이고, 무릎 조이고. 어, 떴다, 떴다. 앉아서 기다립니다. 떴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야, 이게 뜨니까 오는 게 편한가? 오케이, 야, 멋있다! 아, 샤워하는 건 없네. 난 또 샤워하는 게 문제라지. 아, 내가 재능이 있는 걸로 오늘 또 딱, 원래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아, 내가 타는 거 말이야. 아, 참. 형보다는 내가 빨리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타봤다며, 전에 두 번이나. 예. 나는 오늘 처음 탄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탄 게 더 힘든 거래. 에이. 아니, 형님. 지금 제가 탄 게 힘들어요? 띠리띠리 형이 탄 게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지. 제 게 더 힘든 거죠? 아, 형님, 아까는 제가 타는 게 더 힘든 거였어.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이 두 발로 타는 거는 이걸 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게 아니라고. 원스키. 웨이크보드 원스키. 아. 네가 타는 거는 더 쉬운 거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 전에. 참 답답하네. 원스키. 저 이거 뭐지? 아니 나. 아니 뭐 묻었어. 나. 자, 이상으로 수상스키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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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셨네. 저번 콘텐츠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뭘 공부해? 호텔 이름이 뭐죠? 레이크. 레이크는 무슨 뜻이죠? 도망가자. 뭐. 아니 한국어를 왜 몰라요? 술 먹을 때 얘기했잖아. 아니 참. 하필이면 여기를 왔다. 희한한 데를 왔네. 이거 밥이 맛있대. 아. 수상스키 탔는데 이제 이 근처에 호텔. 네. 호텔에서 이 밥이 맛있다고 또 여기서 밥을 먹고 가라고. 레이크. 좋다. 좋은 호텔. 어. 자, 그러면 한번 예측이라도 해보자고. 레이크 뭐가 아... LA 레이커스 할 때 1번 바다, 2번 하늘, 3번 강, 4번 저수지, 5번 똥물, 6번 호수. 강이겠지. 강. 아, 강 호텔. 오케이. 웃길 생각이 없죠. 아, 됐어. 빨리 얘기. 아니 배고파 죽겠어 지금. 5시인데 밥을 못 먹었잖아. 저녁 5시라고 지금. 알았어요. 영어만 물어보면 자꾸 배가 고프대요. 아,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지금 가슴도 아프고 앞으로 너무 많이 엎어진 것 같아. 아. 형님 레이크가 뭐예요? 아 몰라서 물어보려고. 뭐예요 레이크? 호수. 아 강 아니고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형님? 호수. 아 뷰 보여주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야, 뷰 좋네.
저거 타고 가자 밥 먹고. 와. 저기 가면은 전망 끝내주더라고요. 저번에 봤거든요. 어? 저기 번지 점프 아니야? 맞아. 번지 점프 있지. 저길 가자고 형님. 누가? 우, 형. 난 죽어도 못 타. 난 올라가다가 기절해. 아이씨 까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대. 아하. 저 사고 난 적은 없어요? 네가 한번 내. 아, 또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왜 단양띠리띠리 번지점프 안 하냐 겁쟁이다. 아 겁쟁이라 그래도 돼. 나는 못해. 뭐 여기 또 내가 봤을 때 유료 광고 뒤에서 뒷돈 받아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광고인데. 자, 내가 그렇게 보여? 또 내 몰래 여, 그 충북 이쪽에서 광고 다 받아 먹고 지금 또 형 광고성이 너무 짙으니까 번지점프 한번 타요 진짜. 아니, 안 돼. 난 못 타 진짜 죽어도. 그럼 사람들 또 거부 반응 일어난다니까요. 단양띠리띠리 통장 조회해야 된다. 저것도 100km 넘으면 못 할 건데. 아 타요? 응. 우와. 저기 한 60~70m 올라갈 거. 야. 오랜만에 본다 이거. 저거 비대로 하면 딱 좋겠다. 딱이지. 또 한번 가지자. 여기서 이제 반통. 반통 살인마. 형 치질 바로 그냥 다 터지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가시구나. 이 접시도 하나 넣어주세요. 네. 아우 졸렸어. 뭐 빵 하나밖에 안 됐어. 싸우라고 하는 거? 와 첫끼다. 아이고야. 아이고 숟가락으로. 배가 너무 고픈가 보다. 준다고요? 아니 저걸 치워야지. 어 됐어 됐어. 아우 맛있겠다. 좀. 맛있는 숯. 아. 아우 꿀맛이. 짜운데요? 안 짜. 어 익힘의 정도가 이분하게 잘 익었네요. 고마해라. 야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스파게티 먼저. 와 저녁 5시에 첫 끼입니다 첫 끼. 와 아우 오 좋다 좋아. 단영이 아웃백이 있어요? 없어. 까르보나라고? 왜? 전망 좋은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야 역시 이런 거 먹을 땐 콜라가 땡길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다 올려 먹던데. 아이씨 이거 어디다 치는 거야? 여기다 치는 거지. 됐어요. 여기다 원래 뿌리는 거지. 이거. 잘 모르. 어, 피자가 이게 미국식 피자가 아니라 이태리식 피자네. 이태리 가봤어?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탈리아의 수도는 야 이 쌍놈아 어디야? 아 이게 맵네. 양반들은 밥 먹을 때 떠드는 게 아니라 쌍놈의 피가. 형 선조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세종대왕. 아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는구나. 그렇지. 조상님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로 써요. 나는 어사방문수. 아우 난 집에 가서 찌개 먹어야 돼. 아니 아침에 첫 끼는 난 이런 게 외국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내가 밥 따뜻한 건 뭐가 되니? 아, 아 맛있어요.